안녕하세요.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밸리 이주연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전문가 또는 지도자분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생각하는 지도자란 상대방에게 꿈을 주는 또는 꿈을 파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고 싶은데요. 자, 결국은 그 꿈이 본인이 힘들고 지칠 때 이끌어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꿈을 가지시고 또 스포츠밸리 동작에 대한 꿈과 환상을 가지고 도전을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밸리 이주연입니다. 밸리댄스의 동작을 세분화해서 좀 더 쉽게 피트니스화시키고 아트적이고 퍼포먼스적인 거를 조금 더 대중화시킨 스포츠밸리 많이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좋은 동작을 하나 배워볼 텐데요. 전신 다이어트에 너무너무 좋은 장 기능 강화라든지 변비 예방에 너무너무 좋은 동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볍게 몸풀이 시작할까요? 모델 포지션 준비해주세요. 자, 호흡 들어갑니다. 다시 후 내뱉으시면서 손을 천천히 아래로 해주세요. 다시 한 번 더 아래에서 위로. 자, 오로라 포즈에서 손목 목 운동 들어갑니다. 자, 반대로. 손바닥을 하늘 위로 해서 자, 마지막 손 내리고 하나, 둘, 셋, 넷 가볍게 어깨를 풀어줍니다. 다시 한번 네 박자 내려가면서 자, 옆구리 광배근 쭉 누리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만 무리하지 마시고요. 다시 다리 벌려서 골반 크게 딥서클 다시 한 번 더 원, 투, 쓰리, 포 자, 다리 스트레칭 원, 투, 쓰리, 포 자, 호흡 마무리. 네, 또 하나의 스트레칭,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 자, 책이나 물잔이라든지 접시 준비하시고요. 자, 준비하신 책자라든지 쟁반을 살짝 밸런스 맞게끔 한번 천천히 올려놔 보세요. 두 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물건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추고 다시 손 옆으로 자, 어깨는 내리고 호흡 천천히 앞으로 물건이 흔들흔들 흔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델 포즈 자, 정지 모션 다시 주고 뒤로 목 근육에 힘을 빼시면서 천천히 하세요. 자, 천천히 내려갑니다. 척추 기립근 세워서 다시 자, 물잔이라든지 쟁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도 많이 움직이지 마세요. 옆으로 이동하면서 밸런스 뒤꿈치 자, 다시 우측으로 뒤꿈치 옆 다시 좌측으로 가면서 오른쪽 뒤꿈치 자, 한 바퀴를 천천히 턴을 하는데
위에 머리에 올려진 저 같은 경우는 소드를 올렸습니다. 소드는 거미란 뜻인데요. 천천히 같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균형 감각을 키우는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네, 자 스트레칭에 이어 오늘은 캐멀 동작과 리버스 캐멀 동작에 대해서 배워보실 텐데요. 자 보통 웨이브랑은 전혀 틀린데 근육이 신비스럽게 움직이는 그런 복근 동작입니다. 자 먼저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이동합니다. 네 박자로 끊어서 하는 거. 자, 두 박자 천천히 자, 이동합니다. 다시 자, 천천히 해서 원, 투, 자, 리버스 캐멀입니다. 자, 두 박자로 원, 투, 천천히 굴려서 이동할게요. 자, 캐멀과 리버스 캐멀 반복으로 다시 하나 으로 반대 자, 이동합니다. 자, 마지막. 자, 포즈로 마무리. 네. 자, 캐멀과 리버스 캐멀을 응용해서 이동도 하고 또 섞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보기만 해도 아 복근 운동이 굉장히 많이 되겠구나 생각이 되실 겁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식사를 했는데요. 금방 또 배가 고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소화장애 있으신 분들은 너무너무 좋고요. 그 다음에 복부 비만이라든지 장 기능이 강화돼서 숙변 제거에도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 밸리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실 텐데요. 캐멀 동작의 정의는 복부를 사용하는데 부위가 어디까지 정해지냐면요. 가슴부터 무릎까지를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동작을
캐멀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 사막 지역에서 낙타를 캐멀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낙타를 보면은 등 쪽이 움푹 파여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머리부터 웨이브를 하는 게 아니고 가슴부터 무릎까지를 사용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작을 캐멀이라 그러고요. 자, 반대로 리버스 캐멀은 용어 앞에 리버스가 붙으면은 반대로 역류하다, 거꾸로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리버스 캐멀은 마찬가지로 내려가 있는 동작을 무릎에서 가슴까지 위로 하는 동작입니다. 자, 보실 때 어떠세요? 조금 신기하시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멀 동작을 먼저 두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좁게 편안하게 서주세요. 편안하게. 자, 엉덩이 뒤로 빼지 말고 척추 기립근을 세워서 갑니다. 자, 하체는 스탠드 형식에서 무릎을 편 상태고요. 1단계는 체스트, 바스트를 뒤에서 누가 밀어서 앞으로 나간 것처럼 한번 내밀어주세요. 자, 1단계 다시 한번 더. 앞으로. 그 다음에 2단계는 명치 끝을 올려줍니다. 늑골을, 횡격막을 열어준다는 느낌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3단계는 명치를 말아서 조금 뒤로 누우세요. 많이 뒤로 젖히지 마시고 어깨 견갑골 밑에까지만 살짝 3단계. 4단계는 명치를 넣으면서 점점 해서 무릎을 굽혀줄 거예요. 자, 제가 측면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캐멀 동작인데요. 4단계로 끊어서 하는 겁니다. 1단계는 바스트를 앞, 포워드, 하체는 움직이지 마세요. 2단계는 바스트를 업, 하늘로. 자, 이때까지는 앞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는 명치를 자기 몸통 쪽으로 조금만 들어서. 4단계는 등 근육을 늘리면서 배를 안으로 집어 넣으세요. 자, 다시 한번요. 자, 1단계, 2단계, 3단계 말아 넣으면서 배를 안으로 넣습니다. 처음 하실 때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말을 설명을 하는 부분을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본인의 스타일대로 하지 않고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시 한번요. 자, 무릎은 편 상태로 그냥 11자로 편안하게 서서 1단계는 바스트를 앞으로, 2단계는 바스트를 위로 업 시킵니다. 여기 갈비뼈 횡격막이 오픈되는 느낌이에요. 자, 3단계는 그냥 뒤로 젖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위로 돌리면서 젖혀서 4단계는 다시 명치를 넣어서 점점 내려올 거예요. 한번 연결해 볼까요? 시작! 1, 2, 3, 4. 다시 하나, 업! 말아 넣고 점점 뒤로. 다시 한번요. 시작. 1, 2, 3, 4. 다시 1, 2, 3, 4. 네. 캐멀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정도 스타일이 요즘 많이 트렌드화 되어 있는데 아메리칸 캐발레 스타일은 굉장히 앞뒤로 크게 많이 움직입니다. 아메리칸 캐발레 스타일은. 자, 그런데 정통적인 이집션 벨리라든지 터키시 같은 경우에는 앞뒤가 아닌 상하, 수직으로 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캐멀이에요. 그래서 아메리칸 캐발레 스타일을 화려하게 동선이 앞뒤로 많이 큽니다. 앞뒤로 해서 동작을 손동작까지 해서 크게 하는 동작이고요. 부드럽게 위아래를 하는 거는 이집션 스타일로 해서 두 가지를 하는데 두 가지 다 여러분들 똑같아요. 똑같은데 앞뒤로만 하지 않고 2단계부터 올라가는 이집션 스타일도 많이 하니까 두 가지 다 많이 응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정면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캐멀 동작 들어갑니다. 무릎은 스탠드 형식으로 펴서. 자, 1단계 어떻게 해요? 체스트 앞, 포워드에서. 2단계는 명치를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살짝만, 어깨 올리지 마시고. 3단계는 명치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명치를 위로 들어서 뒤로 놓치세요.
위로 들어서 뒤로 젖히세요. 3단계는 배를 넣으면서 무릎을 굽힙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요. 자, 손은 9 포지션으로 해서 천천히 4번 갈게요. 시작! 1, 2, 3, 4. 다시 한번 더. Up, up, up에서 뒤로 굴려서 기다렸다가 내려갑니다. 다시 1, 2, 3, 4. 네, 요즘 벨리 댄스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선생님 캐머에서 엉덩이가 뒤로 빠지나요? 이런 질문을 받는데요. 지금 체스트에서 무릎까지 하면은 엉덩이가 백으로 빠지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체스트에서 와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골반에서 멈추지 않고 무릎을 굽히려면은 끝까지 해서 말아서 말아서 빠질 수 있도록 여기까지가 캐머리예요. 자, 다시 한번 이번에는 다리를 조금 벌려서 사선 쪽에 한 발짝 앞으로 내서 같이 똑같이 갑니다. 시작! 하나, 둘, 살짝 말아서 넣어서 점점 앉습니다. 다시 한 번요. 원, 투, 쓰리, 포. 굴리기. 캐멀. 무릎 굽혀서 다시 스탠드 형식으로 1단계. 원, 투. 네. 자, 우리 보통, 여러분들, 그, 웨이브 댄스 많이 하잖아요. 웨이브랑은 조금 틀린데요. 복부 부분이 점점 단계별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면서 스무스하게 엘레강스한 그런 동작을 연출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주의할 점은 어깨를 올린다든지 앞으로 많이 나가려고 중심축에서 벗어나서 막 앞뒤로 흔들거리지 않도록 체크 포인트 주의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리버스 캐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 밸리. 오늘은 전신 다이어트에도 좋고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숙변 제거에 너무너무 좋은 캐멀과 리버스 캐멀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자, 캐멀은 지금 하신 동작이고 리버스 캐멀에 반대되는 동작 지금부터 설명 들어갑니다. 자, 리버스 캐멀은 말대로 무릎에서 가슴까지를 사용하는데 밑에서 위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리버스 캐멀이에요. 캐멀을 어떻게 하셨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데 리버스는 반대입니다. 자, 리버스 캐멀을 하려면은 캐멀이 어떻게 끝났어요? 캐멀에서 무릎이 굽혀졌어요. 무릎이 굽혀진 상태에서 리버스 캐멀 들어갈 겁니다. 자, 측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무릎을 살짝 밴딩해서 굽혀줍니다. 자, 이때는 엉덩이 뒤로 빼지 마시고요. 자, 1단계는 골반을 뒤로 백하세요. 1단계 뒤로 내미세요. 2단계는 골반을 접습니다. 배꼽을 접듯이 접습니다. 자, 3단계가 중요한데 3단계는 골반을 접은 상태에서 앞으로 내밀면서 배를 내미세요. 4단계는 앞으로 나간 골반을 제자리로. 다시 한번요. 자, 무릎은 펴지 마시고요. 리버스 캐멀입니다. 1단계 백, 2단계 골반 접어서 턱, 3단계 접은 골반을 앞으로 내밉니다. 4단계 제자리로 들어옵니다. 자, 복부까지 움직여지죠. 다시 한번요. 1, 2, 3, 4. 다시 1, 2, 3, 4. 자, 연결할게요. 시작. 원, 투. 자, 리버스 캐멀. 배가 조금 떨린다든지 해도 무방합니다. 네. 자, 리버스 캐멀까지 배워보셨는데, 낙타 등처럼 생긴 캐멀하고 그 다음에 캐멀의 반대인 동작 리버스 캐멀. 자,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스카프라든지 조금 홈드레스 같은 거 입고 캐멀 동작을 한번 해보세요. 꼭 배가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음악
맞춰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겠습니다. 오른발 모델 포지션, 앞에 손은 굽 포지션. 자, 들어갈게요. 자, 쉬었다가 손을 오로라에서, 자, 이동, 원, 투, 쓰리, 캐멀. 하나, 둘, 셋, 넷, 내려놓고 캐멀. 반복. 자, 4단계, 원, 투, 쓰리, 포. 원, 투. 자, 쓰리에서 포는 조금 빠른 속도로 내려오세요. 자, 다시 원, 투. 자, 3, 4를 묶어서 천천히 이번에는 내려오고 원, 투. 자, 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내려놓고 다리 편 상태. 자, 천천히 해서 리버스 캐멀. 뒤 내밀고 제자리. 원, 턱. 자, 앞으로 다시 원. 접어서 배를 내밀면서 앞으로 다시 원. 또 앞으로 내밉니다. 1, 2, 천천히 3, 4. 다시 원, 투, 3, 4 천천히. 원, 투, 3, 4. 원. 무릎 다 펴지 마시고요. 이동.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캐멀과 리버스 캐멀 손은 예쁘게. 다시. 캐멀. 리버스 캐멀. 캐멀. 리버스 캐멀. 자, 사이드로. 네모납니다. 캐멀 할 때 무릎 펴서 반대. 다시 캐멀. 리버스 캐멀. 다시. 자, 이동할게요. 원, 투, 쓰리, 포. 캐멀. 리버스 캐멀. 다시 캐멀. 캐멀. 리버스 캐멀. 자, 포즈로 마무리. 네. 자,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 밸리. 오늘은 캐멀과 리버스 캐멀에 대해서 배워보셨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미소를 짓게 되는데요. 처음에 캐멀을 가르치다 보면은 웨이브가 안 되시는 분들은 자꾸 머리부터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머리부터 하는 게 아니라 바스트를 써서 간다는 점에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동작이 조금 틀리셔도 즐겁게 운동하시다 보면 어느샌가 또 완벽한 동작이 이루어져서 효과도 배로 또 나타나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여름이 끝나는 자락에서 여러분들 가을을 준비하면서 또 더 많이 에너지를 충전하시기 바랍니다. 이주연의 웰빙 스포츠 밸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또 스포츠 밸리 화이팅하고 여러분들한테 힘을 팍팍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츠 밸리 함께요 라이브.